14장을 보세요. 군자는 소기위이 행이요 불원호기웬이라. 이 장이, 이 중용이 굉장히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돼 있어요. 이게 서론을 잘 읽어야 돼요. 첫 번째 줄이 서론인 거야. 군자는 소기위이 행이요. 이 소자는 평소, 현재라는 뜻이에요. 군자는 현재 그 지위에 있을 때, 현재 그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고, 그게 소기위이 행이에요. 불원호 기회니라. 그 밖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을지니라. 지금 그대들이 지금 막 대학 들어가려고 있는 그런 시점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뿐이란 말이에요. 소는 요 현재야라. 소라는 것은 현재라는 말과 같다 이거죠. 현재. 언 군자 단인 현재 소 거지위 위기소 당이요. 말하되 군자가 다만 현재 소거지위, 현재 그 거하고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인하여 위기소 당이요. 그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할 뿐이요. 응?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것이고 무모호 기외지 심내라. 그 현재 자기 있는 위치 밖에 있는 것을 사모할 못자지 사모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없어야 될 것이다.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될 그런 현재의 상황인데 공부는 제쳐두고 향유하고 놀기고 하는 그런 쪽에 마음을 둔다면 곤란하겠지? 즉 자기 본분에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그것에 충실하지 못하고 남의 것 멀리 있는 것, 밖에 있는 것을 걸터듬다 보면 그 사람은 현재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소 부귀하얀 행호 부귀하며 현재 자기가 부유하고 귀한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호 부귀하며 부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귀하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단 말이죠. 또 반대로 소 빈천하얀 내가 가난하고 천한 자리에 있을 땐 가난하고 천한 자리에서 할 도리를 한단 말이지. 소 이적하얀 또 현재 내가 이적 오랑캐 지방에 가 있을 때는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오랑캐 동화되는 건 아니에요. 동화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서도 내가 할 도리를 다 한다는 거. 소 환란하얀 행오 환란이니 내가 지금 어려운 걱정거리라든지 어려운 근심에 쌓여 있을 때는 그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지니.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소기위 행이죠. 그러니 군자는 무입이 불자득언이니라. 그러니 군자는 들어가는 곳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마다 불자득 스스로 터득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거죠. 거기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거기서 살아남을 방법을 알게 될 거다 이거죠. 거기 117쪽에 그 쌍봉요시왈 한 잔주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거기를 잠깐 해설을 하고 갈게요. 이 쌍봉요시가 말하기를 사자지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지유 부귀시 순경이요. 다만 부귀에 처해 있다는 부귀 이것만은 순경이야. 순탄한 경지란 말이야. 누구나 바라는 경지고 순탄한 경지고 삼자는 개 역경이라. 이 세 가지는 나머지는 다 역경이야. 그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절대로 거기에 동화되고 주저앉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본문 보면 117쪽 재상의하여 불능하하며 이거는 이제 불원호 기회하는 예를 들은 거예요. 재상의하여 불능하며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불능하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을 능멸하지 말아야 돼. 왜? 내가 아래에 있을 때 그랬잖아. 그지? 싫었잖아. 그리고 이건 내 윗자리에 있을 때는 윗자리에 맞게끔 처신을 하라는 얘기지. 밖에 거를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재하위하여 불원상이요. 아랫자리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아랫자리에 있어서 불원상.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 돼. 자기가 그 아래에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빵꾸가 안 나게, 펑크가 안 나게 이렇게 잘 일을 할 뿐이지 윗사람한테 손벌려가지고 나 좀 빨리 출세시켜달라 이렇게 손벌리는 그런 짓은 불원호 기회지. 그 밖의 것을 바라는 거지. 그러니 정기이 불구어인이면 정기 불구어인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되 불구어인 남에게 구하지 않는다면 즉 내 자신이 할 도리만을 다 하고 누구한테 손벌리고 이렇게 구걸하고 구차하게 굴지 않는다면 무원이니 원망이 없을 것이니 상불원천하며 위로는 하늘에 원망하지 않고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아. 사람이 순경보다는 역경이 훨씬 많은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 역경에 처할 때마다 하늘을 원망하면서 아이고 하늘이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줬나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다 이거요. 하불우인이라 또 아래로는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을 탓하지 않아. 에이 그 사람이 날 조금 끌어줬으면 내가 출세했을 텐데 그 사람이 안 끌어줘서 그렇다. 남 탓으로 돌릴 게 아니지. 그것도 유명한 말이에요. 불원천, 불우인 이 여섯 글자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꼭 챙겨야 될 말이에요.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려라. 내 탓은 어떻게? 정기, 내 자신을 바르게 하고 불구어인 그렇게 하라 이거지. 차는 언 불원호 기회라. 이것은 그 현재 자신 밖에 있는 것을 바라지 말라. 근데 지금 그대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할 때 여기 공부하는 거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바로 이거 했다 해서 바로 뭐 내가 중용에 도통했다든지 바랄 게 아니야. 그죠? 일단 여기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네, 결론을 가고 있죠. 고로 군자는 거이이 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거이이 사명 이 이자는 평이할 이자예요. 평탄할 이자야. 자기 평소 이렇게 하는 대로 하면 평이하고 싶지요? 평이한 데 거에서 이 사명 그래서 자기 평소에 거처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나서 사명 사자는 기다릴 사자예요. 천명을 기다리고 즉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이게 왜 진인사 대천명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서 그리고 하늘이 따라주는가 안 따라주는가 하늘에 달려있지 뭐 그게 그런 뜻이라 거의 사명 평이하게 자기 현재 있는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할 도리만을 다 하고 그리고서 사명 3천명을 기다릴 뿐이야. 소인은 반대로 행험이 요행이야. 아주 험자는 아까 평이한 것의 반대야. 자기 분수 밖에 있는 것도 막 걸터듬고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것도 걸터듬으면서 뭘 해? 남이 볼 때 뻔히 실패할 걸로 보는데 자기는 요행을 바래. 요자는 구할 요자고 행자는 행 다행 행자야. 다행을 구하려고 해. 군자와 소인이 마음자리가 완전 반대지요. 군자는 자기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소인은 아주 위험을 무릅쓰는 짓을 하면서도 요행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평지하라. 이라는 것은 평지. 그 밑에 잔글씨로 뭐라고 썼어요? 이여 험대 이렇게 써있지요. 이자는 험할 험자와 대 반대로 쓰였단 말이지.
거의는 소위 행해. 이 거의라는 것은 평소 소자를 짜가 평소 처한 위치에서 행할 따름이요. 사명은 불원후회라. 명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밖에 있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거야. 내가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그 응당한 조치가 따르기를 바란단 말이지. 요는 구할 요자예요. 이자가. 그래서 요행이라고 할 때 요자가 구할 요자. 행자는 행운 할 때 행자. 행이라는 건 뭐죠? 행은 위 소 부당득이 득자라. 얻는 것이 마땅치 않은데에도 얻어지는 것. 자기가 그만큼 안 했는데 그만큼 그 이상의 것이 얻어지는 것을 행이라고 하지.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실예를 들은 거지. 결론이면서 결론에 대한 증거를 댄 거예요. 제왈 사 유사호 군자하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 사는 이게 활쏘기 할 사자예요. 사격 사자야. 활쏘는 것은 유사호 군자하니 활쏘기가 마치 군자가 돌을 닦아 나가는 것과 같다 이거야. 흡사하다 이거야. 활쏘기가 군자의 흡사함이 있으니. 왜 그러냐면 실저 정곡이요. 이 정자는 표적지인데 표적지인데 이렇게 왜 표적지를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크게 이렇게 해놓고 사각을 이렇게 쭉 그려놨지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다가 곤이 곡자를 딱 쓰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 따오기를 한 마리 그려놨지. 그래서 이 표적지 사각형으로 돼 있는 이것들이 정이고 그 가운데 한복판에게 명중이라 가운데 맞춘 자리 있죠? 그게 바로 곡이야, 곡. 거기에 옛날에는 이 곤이 곡자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거기다가 곤이 이 큰 새를 한 마리 그려놨던 거지. 그거 보면 옛날에 사격은 사람을 쏘기 위해서 쏜 게 아니라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게 먹어야 되니까. 그걸 표적지로 해놓은 것이 바로 정곡이에요. 근데 군자가 활쏘기를 쏴가지고 실저 정곡. 정곡을 맞추지 못하고 그 말이 실제 정곡이야. 정곡을 맞추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아이고 활이 나쁘다든지 저 표적지가 삐뚤어졌다든지 그런 탓하지 않는단 말이야. 어떻게 한다? 반구저 귀신이라.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보더라. 내가 명중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 숨고르기를 잘못했는가? 내 자세가 삐뚤어졌는가? 이런 걸 자기 자신한테 돌이켜보는 것이지 저 활이 잘못됐다고 한다든지 표적지가 잘못됐다고 하다든지 안 된단 말이야. 그것처럼 군자도 자신이 한 언행에 대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았다든지 이런 탓할 게 아니라 내 말이 틀렸다든지 내 행실이 독실하지 못했다든지 그걸 반성한단 말이야. 그것이 마치 활쏘기 하는 그것과 흡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림픽에서도요 그 마라톤 그 금메달이 다른 금메달보다 훨씬 높게 치는 이유가 뭐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 끝까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공자님이 아마 지금 계셨으면 분명히 당신은 이 사격이라든지 활쏘기 국궁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그 금메달 딴 것을 최고로 칠 거야. 그지? 여기 보면 그렇잖아. 왜? 그것은 자기 자신이 바르고 반듯하게 승부르게 딱 됐을 때 명중을 하거든. 남 탓하지 않고 그의 그자리라. 화포할 정이요. 이 화자는 그림 그릴 화자고 포자는 배포자예요. 표적지가 삼배로 된 거지.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정이라고 하고 대개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어요. 서피할 고기니. 이 서자는 깃들일 서자인데 붙인다는 뜻이야. 피자는 가죽 피자야. 가죽을 가운데 붙였어. 즉 이게 하얀 천에다가 사각을 쭉 그리고 표적지 한 가운데에는 이렇게 가죽을 붙여놓고 가죽 한 가운데다는 고니를 그렸던 거지. 눈에 선하시죠? 개 후지 중 사지 적여라. 이 후자는 표적지 후자라고 그래요. 대개 표적의 이 가운데 맞추는 자리고 사지 적 그 사격의 표적지다. 적자는 맞을 적자야. 자사 인차 공자지언하야. 그러니 자사께서
중용을 지은 분이 자사지요. 자사가 공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결 상문제이라 위에 있는 문장의 뜻을 결론 지은 것이더라. 오는 제 14장이라 자사지연이니 자사의 말이니 범장수의 이 장 위에 무자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자활 이렇게 했지요. 그 자활자가 없는 것은 다 자사의 말인데 방차다. 뒤에 있는 이 것들도 이 장과 똑같다. 위에 자활 두 자가 없으면 누가 한 말이다? 자사가 한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군자는 속히 위행이요 불원호 기회니라 소는 유현재야라 언군자의 탄인 현재소거지위 위기소당위요 거기 소당위라는 말이 좀 키포인트예요. 무모호기회지심야람 소부귀하얀행호부귀하며 소빈천하얀행호빈천하며 소이적하얀 행호이적하며 소환란하얀 행호환란이니 군자는 무입이 불차특언이니라 자는 언 속히 위행야라 재상위하야 불등하며 재하위하야 불원상이요 정기불구어이니면 즉 무원이니 상불원천하며 하불우인이니라 자는 언 불원호기회야라 고로 군자는 거의 사명하고 소인은 행험이 유행이니라 이는 평지야라 거인은 소위행야오 사명은 불원호외야라 요는 구야라 행은 위 소부당 득이 득자라 재활사의 유사호 군자니 실저 정고기요 반구적이시니니라 화포할 정이요 서피할 고기니 개후지중 사지적야람 자사인차 공자지연하여 이결상문지이라 우는 제14장이라 자사지연년이 범장수의 무자활자자는 방차람